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개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려면 결국에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한국에 특히나 여성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이렇게 성형 수술들을 하시고 뭐 미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누군가가 뭐 어떤 브랜드의 뭐 백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하면 다 좀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좀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들을 잘 살리는 게 결국에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. I think it's all about confidence. Yeah, probably the same thing that I just talked in Korean, but it's just about confidence. Just I think beauty just comes out from that.